나무에서 완전히 숙성된 자두. 아, 잠깐 땄는데 벌써 큰 그릇으로도 두 개를 땄어요. 나무 한 그릇만 길러도 한 가족이 뭡니까? 한 서너 가족이 충분히 먹을 양이 나옵니다. 자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여기 좋은 점 얘기할까요? 푸드마일리지 제로킬로미터, 그 다음에 유기농 재배, 그 다음에 또 가꾸는 즐거움, 완전히 숙성돼서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것. 예, 이게 텃밭 농부, 그러니까 직접 재배해서 길러먹는 사람의 재미가 아닐까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뻐요. 여름철 강렬한 햇빛이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냅니다. 곡식도 가을에 날씨가 화창하고 좋아야 곡식이 잘 연글잖아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두가 정말 당도가 높고 맛있으려면 하늘이 푸르고 햇빛이 강해야 맛있는 자두가 열립니다. 자두, 텃밭 자두 너무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텃밭에 한 그릇만 제대로 심어놓으면 정말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자두를 기르는 거 참 행복한 일이죠.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자, 오늘은 자두를 수확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렸는데요. 그래서 자두가 싱거워질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해가 아주 잘 떠서 이게 햇볕이 좋을 때 정말 잘 익은 과일을 먹으면 그 맛은 시중에서 맛보기 힘든 과일 맛이 됩니다. 시중에서 맛보기 힘든 완전 숙성된 과일 맛. 아, 이거는 직접 길러보아서 이제 드셔본 분들 아니면 정말 예, 맛보기 힘든 맛인데요. 아, 그건 자두를 지금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가지는 옆에 있는 가지처럼 이렇게 서 있었던 가지인데 과일이 쭉 달리면서 밑으로 이렇게 제 눈높이 아래로 쳐졌어요. 나무 관리를 할 때 열매가 열렸을 때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과일은 끝부분부터 잘 익으니까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예. 예, 이 정도 예, 잘 익었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자, 자두를 닦아 보겠습니다. 분이 하얗게 안 쳤는데 예, 분을 싹 닦으면 예. 자, 이렇게 육질도 좋고 단맛 신맛이 딱 맞네요. 맞아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는 요거보다 조금 덜 익은 걸 판매를 하거든요. 따거든요. 수확하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덜 익은 걸 수확하는데 그 이유는 유통 시간이 있잖아요. 팔리기 전에 벌써 과일이 물러지거나 망가지면 안 되니까 예, 약간 완전히 숙성돼서 따면은 예, 너무 농가한테 손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완전히 숙성돼서 따기보다는 약간 덜 숙성. 그리고 또 자두는 후숙성 과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따서 놓으면 신맛은 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단맛이 예,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나무에서 숙성되면 또 그 단맛은 올라가면서 신맛은 또 이렇게 맛있게 살아있는 예, 그런 맛이 납니다. 정말 나무에서 곧바로 따먹는 이 자두 맛은 다른 그 무엇하고도 좀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두나무를 심어놓고 텃밭에서 제대로 자두를 못 드시거든요. 그 이제 첫 번째는 이 자두나무가 병충해가 굉장히 심하죠. 심하기 때문에 잘 못 드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예, 교미교란제, 예, 곤충들이 서로 짝짓기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페로몬 물질을 발산해가지고 예, 곤충들끼리 심식나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 날아 들어와서 서로 짝짓기를 못하게 꽃필 때쯤, 꽃피기 바로 직전에 걸어놓으시면 되거든요. 특별히 약을 치지 않아도 예, 이거 하나 정도 걸어놓으면 충해에, 그러니까 벌레로부터 입는 피해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뭐 진딧물이가 좀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친환경 약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해 걸어놨던 거고 이건 이제 올해 걸어놨던 건데요. 제가 이 나무에는 한 두 개 정도 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들이 과일도 과일이지만 이 나무를 송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토양에서 겨울을 나고 나무를 기어올라서 나무를 갉아먹는 유리나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예, 토양에다가 예, 토양 살충제를 뿌립니다. 요새는 뭐 토양 살충제가 진딧물이나 그 유리나방이나 이런 걸 같이 잡는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토양 살충제를 그것도 이제 봄이 되면
뿌려주죠. 땅이 풀리고 이제 새싹들이 여기저기 날 때쯤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교미고를 이제 걸어 놓고요. 이러면 병충해 한 7, 80%는 잡힌 겁니다. 다른 거는 뭐 물론 이제 전문 농가들 같은 경우는 더 질 좋은 과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하겠지만 텃밭 농가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째 이렇게 해서 예, 과일을 잘 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예, 수분수죠. 수분수가 필요한 나무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나무도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뭐 자가수분이니 타가수분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자기의 나무에 있는 꽃가루 갖고는 수정이 안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수분수를 꼭 심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두를 또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즐기시려면 이렇게 이건 지금 일찍 익는 조생 품종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옆에 보면 예, 좀 늦게 익는 과일이 있어요. 예, 이거 똑같은 자두인데 얘는 좀 늦게 익거든요. 예, 이런 자두들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지금 빨갛게 익은 자두보다 거의 한 달가량 늦게 수확합니다. 이 자두는 지금 저 자두를 수확하고 한 달 후에 또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품종을 달리해서 심어 놓으시면 예, 오래도록 예,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완전히 숙성된 나무에서 숙성된 과일. 올해는 운도 좋습니다. 날씨 운도 좋아서 지금 아주 하늘은 파랗고 햇볕은 좋고 할 때 예, 아주 바짝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양분이 예, 잘 전달되면 아주 과일도 굉장히 당도가 높고 맛있습니다. 정말 빨갛게 예, 자두가 나무에서 빨갛게 잘 익었죠? 예, 빨갛게 잘 익었습니다. 물론 뭐 벌레가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약을 많이 치진 않았기 때문에 벌레가 먹어서 빨간 것도 있긴 한데 예, 대부분이 잘 익어서 잘 빨갛습니다. 예. 그리고 거름도 좀 해줘야 돼요. 거름 없이 맛있는 과일이 달릴 수는 없거든요. 거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한 포 정도 나무 한 그루에 보통 한 포 정도를 뿌립니다. 익은 거 먼저 따주면 조금 요쪽에 덜 익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또 다음에 영양분을 잘 받아서 또 잘 익으니까 예, 익는 대로 맞춰서 딱딱 따주는 거 좋습니다. 이 자두는 신맛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큼하면서 신맛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기르면 또 믿고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얘는 뭘 먹고 컸고 농약 같은 것도 뭘 쳤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믿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는 거죠. 음식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맛있게 딴 과일을 이웃하고 좀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자, 옆집에 갔더니 옆집에서는 이걸 주네요. 바닷가에 가서 아침에 옆집 형님이 좀 땄대요. 예, 맵사리 고추골뱅이라고 그러죠. 아주 매콤하게 예, 매콤한 것이 맛있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 집에서 나는 거 옆집 주고 또 옆집에서는 또 이렇게 또 삶아서 주고 또 이런 재미가 또 있죠. 예.